네, 미국이 우리 타이어 업계에 그 반덤핑 관세 부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이어 업계들 상반기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 기자. 네. 다행스러운 일 중에 또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걸 또 아시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서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IT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타이어 수입 업체들이 그 미국 쪽에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서 이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덤핑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국에서 덤핑한 부분만큼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반덤핑률은 한국 타이어가 27.05%, 금호 타이어가 21.74%, 또 넥센 타이어가 14.72%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타이어 업계는 이런 미국의 조치 때문에 관세가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선복도 부족하고 원자재, 타이어의 원자재는 이제 고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격도 상승하고 그래서 삼중고에 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 타이어 산업협회가 발표한 거를 보면요. 우리 타이어 업체들이 선방한 그런 실적을 내놨다라는 데 의미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국내 타이어 업계를 대표하는 그 삼형제 있잖아요. 그 타이어 삼형제의 실적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북미 지역 매출액이 작년보다 늘었다라는 데에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우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북미 지역 매출액이 작년보다 30%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늘었는데 9,148억 원 정도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금호 타이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북미 지역의 매출액을 따져보면 33% 이상 증가를 하면서 거의 3천억 원 가까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요. 넥센 타이어는 북미 지역 수출액 보니까 작년보다 20% 이상, 한 22%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으로 2,466억 원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선방한 결과였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타이어 업계의 전체 수출의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보다 한 24%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결과치까지 얻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국내 타이어 업계의 주요 수출 지역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쪽 유럽이고 그다음 북미, 그다음에 중동 이렇게 좀 순위가 있던데 네. 그래도 뭐 유럽하고 중동 쪽은 괜찮았었던 모양이에요. 네, 요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것은 요 양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입하는 그런 곳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에서 특히 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선방했습니다라고 해도 그 안에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부터 잠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북미 지역에 수출한 타이어와 튜브가 있는데요. 이건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해서 4억 9,800만 달러였고 이 북미로 수출한 신차용 타이어는 작년보다 한 10% 이상 줄었고 교체용 타이어도 20.8%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의 반덤핑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덤핑 관세 때문에 북미 수출이 쪼그라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호실적을 찍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북미는 좀 못했어도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수출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에 수출한 타이어, 튜브 이런 쪽이 훨씬 잘해줬는데요. 작년보다 거의 뭐 60% 가깝게 늘은 50% 가깝게 이제 늘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상 유럽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40%를 넘기 때문에 절반에 좀 가깝죠. 꽤 든든한 이유가 되는 거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중동 지역도 여기가 이제 수출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데 이 수출액 같은 경우에 15% 가 증가했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북미는 약간 쪼그라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출 비중 한 30.4%가 된다고 합니다. 곧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은 미국 반덤핑 판정으로 북미 수출액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회복이 되는 흐름들도 있었고 현지 판매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의 영향이 크게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영향, 그러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요.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업황 보면은 그 지금 어려워 녹록지 않았던 부분이 앞서 말씀하시 주신 것처럼 선복 부족,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부분인데 이게 뭐 금방 해소될 지금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계속해서 선방할 수 있을지 업황 좀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좀 짚어 주시죠. 네. 이 이슈가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반덤핑 우려에도 타이어 탑3가 상반기 실적에 선방했는데 상반기 우려에도 좋았으니까 하반기도 그런 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될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예전의 우려감이 고스란히 하반기로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역시 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선복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물류 비 증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생산이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내재화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고무 가격 인상이 되면 이거 원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원가 부담 또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여전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상반기 운이 좋게 실적이 좋았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는 실적이 역시나 아주 둔화될 가능성은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유의사항은 알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